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 전문 음악 방송 장성현 가곡교실 문을 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주 따뜻하고도 아름다운 가곡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곡입니다. 민경옥 씨, 조원경 작곡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없듯이 성격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곡의 시에서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 다음 푸른 하늘이 열리게 하는 사람. 네, 이것은 희망을 주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이 시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배려하는 마음을 종합해 생각을 해보면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잠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분의 그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앞으로 더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곡을 들으시고 행복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짧은 시간이나마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민경옥 씨, 조원경 작곡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네, 이 곡을 소프라노 서환란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가지고